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브리의 섬 꾸미기 라면 가게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사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2층에 라면 가게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땅을 2층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라면 가게 같은 경우는 1층으로 만들어도 좋지만 제가 마을을 전부 다 2층으로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라면 가게도 2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땅을 전부 다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바닥을 색칠해 줄 건데요. 바닥을 색칠할 때에는 입구를 이 가운데에 만들 거이기 때문에 우선은 무늬 노을 입구를 칠해주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바닥을 칠해주면 됩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마이 디자인으로 만든 게 있으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걸로 칠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면집의 문을 먼저 만들도록 할 건데요. 라면집의 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심플 패널을 세워서 만들 건데요. 그냥 심플 패널을 세워서 만드는 것보다 마이 디자인에서 라면집 간판을 한 개 디자인해 놓고 그거를 사용해서 그려주면은 조금 더 라면집의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라면집 간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디자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라면이라고 글을 써서 라면집의 간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 심플 패널을 라면 간판으로 리폼하고 문 대신에 두 개를 설치해 주면은 문의 느낌이 조금은 나는 것 같나요? 나만 그런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기와 느낌으로 리폼된 로점을 설치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마을 전체가 약간 옛날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기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면집에도 기와 느낌의 노점을 사용하도록 하죠. 자, 약간 옛날 시절의 라면집의 느낌이 나나요? 자, 그 다음에 2층 라면가게이기 때문에 2층에도 마찬가지로 노점을 설치합니다. 자, 노점을 설치할 때는 약간 방향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어지럽지 않도록 그 옆으로 최대한 나열해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나열을 해도 좋은데 그러면은 조금 조잡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면처럼, 한 벽면처럼 보이게 조금 나란히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와 느낌으로 리폼된 노점들을 설치하고 나면은 자, 아래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충 2층 건물에 느낌이 좀 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옆면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벽면이, 절벽이 약간 보이기 때문에 건물의 느낌을 조금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전신주 아니면 노점 아니면 자판기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 주면은 이 벽면을 가리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노점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옆에도 꾸며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로등이나 조명 설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밤에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분위기가 살겠죠? 그쵸? 자, 옆에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다음은 2층인데요. 지금 노점이라서 건물이 뻥 뚫려 있죠. 물론 심플 패널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벽처럼 만들어도 되는데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잡동사니들, 뭐 종이상자, 드럼통 아니면 사각강통 이런 잡동사니 아이템을 놓아서 꾸며보도록 하죠. 자, 2층 건물에서 가장 추천하는 잡동사니는 바로 이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이 에어컨 실외기가 있으면은 그 뭐라고 할까, 2층이면서도 옥상 아니면은 좀 외부와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을 동시에 다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를 놓는 거를 가장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빈자리에는 이제 그 노점 뚫린 구멍으로 뒤쪽이 다 보이지 않도록 약간 덩치가 큰 아이템을 배치해 주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자, 아까보다 조금 이제 가득 찬 느낌들이 나는 것 같죠? 뭐 텅텅 비었을 때보다는. 그쵸? 그쵸? 이제 뒤가 잘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사실 2층은 옥상 말고도 이제 간이식당을 제가 같이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부엌을 만들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옆으로 긴 강의실 책상을 추천하는데요. 강의실 책상이 주변하고도 잘 어울리고 심플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아주고 그 위쪽에 뭐 국물이라든가 라면 가게스러운 것들을 놓아주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 부엌 같은 느낌이 잘 살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 좋은 게 있으면은 그것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게가 조금 심심한 느낌도 드니까
제가 만들어온 직원, 가오 날씨 또 설치해서 가게가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 좀 조금 더 살려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노점 테이블을 설치해 주도록 하죠. 자, 노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당 두 명씩 앉아서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싶기 때문에 칸막이가 있는 라면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칸막이는 이제 심플 패널을 그 토벽으로 리폼을 해준 다음에 제가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그 노점 테이블을 한 개 더 놓도록 하죠. 오케이. 그럼 직원 고용 잘 한 것 같죠?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층 라면 가게의 전체적인 모습은 완성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 그리고 뒤편에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저처럼 조금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뒤쪽에도 노점을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살짝 뒤에도 보이거든요. 그 절벽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것도 그 노점으로 만들어주면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보이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이블 위에 이런저런 물건들을 놓아주도록 할 건데요. 그 특히 앞쪽에 있는 그 노점 같은 경우는 노점 사이로 절벽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크고 눈길이 가는 물건들을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층 테이블에도 물론 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라면의 간판은 문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마이 디자인에서 이젤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젤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가게의 간판 같은 느낌으로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씩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쵸?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라면을 놓아줘야지 라면 가게가 될 텐데요. 라면 만드는 거를 제가 한번 그 보여드리도록 하죠. 라면 그릴 때 포인트, 가장 포인트는 토핑인데요. 우리 이제 그냥 라면을 그리면은 국물이 뭐 빨갛고 아니면 노랗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라면 느낌을 살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토핑을 많고 다양하게 그려줘야지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라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라면 가게를 만들 때는 그 라면을 그릴 때는 이 토핑들에 집중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릇 디자인 같은 것도 해주면 좋을 텐데요. 약간 뭐 중국식의 그릇 디자인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조금 라면 가게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면을 설치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놓아야지 그 라면의 그 모자가 우리 화면에서 보는 쪽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노점을 당겨서 내려준 다음에 위쪽에서 아래로 설치를 해줘야지 제대로 그 라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노점 위에 올리고 나서 돌리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면을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해야겠죠. 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먼저 설치해봤는데요. 등받이 있는 의자가 예쁘기는 예뻐요. 근데 앉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받이가 없는 목재 수트를 더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좁은 곳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재 수트를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귀엽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층에도 조금 허전하니까 2층에도 라면 간판을 하나 세워주도록 하죠. 2층에서 오는 사람들도 라면집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라면집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가게가 완성되었으니까 라면도 한번 먹어주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러와서 라면 먹는 흉내도 내고 사진도 찍고 하면은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층에 라면 가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이유 같은 경우는 라면 가게를 굳이 안 만들어도 2층에 다른 가게 아니면은 이런 2층 건물들을 그 마을 전체적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배치해주면은 마을의 분위기도 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2층에 라면 가게 만드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을에 어울리게 2층 건물들을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동물의 숲 같은 경우는 그 복층 건물, 여러 층으로 된 건물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점들 아니면 잡동사니들을 활용해서 건물 느낌으로 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를 그 라면 가게를 예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또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